하나 가지고 11개의 수익처를 가지고 있다. 네. 타로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현존에 유일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고 그 상담을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타로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타로 강사 로비앙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타로 하나만으로 11가지의 수익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타로 강사 로비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타로 하나 가지고 11개의 수익처를 가지고 있다. 네. 거기 안에 강의가 포함된 건가요? 네네, 강의도 포함돼 있고, 이제 상담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출강도 나가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로를 강의를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네. 일단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지 타로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창업 프로그램. 창업반. 창업반. 네. 타로 창업반이요? 네네네. 타로를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샵을 차려서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개인 SNS를 통해서 그렇게 상담이나 강의가 유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마케팅도 없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뭔가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브랜딩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요즘에는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방향성, 그리고 뭐 네이밍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말 타로로서 홀로서기가 될수 있을 정도의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력 이제 컨텐츠는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타로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현존에 유일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네. 와,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는 타로 창업반. 네. 그리고 타로 유튜버 채널 운영하는 반. 네, 그쵸. 그러면 이 교육을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그렇죠. 배우고 싶어서? 네, 일단 배우고 싶은 게뭐 취미반도 있고 그냥 이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창업반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시간도 오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업으로 계속 평생을 가져가실 분들이 좀 많이 수요가 많으세요. 그러면 타로 창업반은 그 과정을 듣고 나면은 이제 타로 상담실을 네. 창업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상담실을 창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샵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가 알려드리는 수업이죠. 타로 저도 봐봤거든요.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고 그 상담을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 네, 그쵸. 이 타로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요. 한 가지는 이제 동시성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손혜진 강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누군가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동시간대에 일어났다 해서 동시성이 작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무의식. 손혜진 강사님 혹시 빨간색을 보면 네.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전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 내가 딱잘 집었어요, 제가. 빨간색을 보면 힘이 엄청나고 저를 대표하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생각을 하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막 의식적으로 우리가 네, 맞아요. 빨간색이 뭐지?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 안에 이렇게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어떤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 전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봐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분간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로는 누구나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 속에서 침투를 그 사람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대변해서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서 뽑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근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있나요? 짝사랑하는 분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본인이 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자기의 마음이 담겨가지고
정확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담겨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그 염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강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깨끗한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뽑아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타로 강사 되신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친구가 어느 날 유튜브로 타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말도 잘하고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상담도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제 재능을 알아보고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유튜브를 사실 컨텐츠로 하기 위해서 타로를 배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인생 공부도 되고 뭔가 내 마음의 치유도 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아, 안 되겠다. 이건 나는 업으로 한번 써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타로를 알려주는 강사, 타로 네. 창업반을 알려주는 강사가 되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는 한 2년 정도?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가 아,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근데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했던 터라 조금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와 같은 다른 이제 강사님들도 타로 배우시고 싶어 하셨던 분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의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갈 때도 이렇게 교육 도구 중에 그림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교육 도구에 대한 니즈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타로를 배우셨던 분들이 꽤 계셨는데 타로를 강의를 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또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이루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 타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난이도가 없는 진짜요? 네.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렵긴 너무...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우면 누가 그렇게 길게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타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원데이부터서 들어보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가서 바꾸셔도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 사실 78장이에요 카드가. 그래서 그거를 정말 다 외우고 보고 그림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좀 매달려야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타로는 접하기는 쉽지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전부 계속 갈증이 있어요. 이 타로인들은 뭔가 더 배워야 돼.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인생을 거듭할수록 이 타로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책으로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일단 책 한 권을 사봐요. 타로 관련된 네, 책을? 네. 타로 관련 서적을 사서 읽어요. 근데 모르겠어. 결국에 선생님을 찾아서 저도 선생님을 세 분을 두고 네, 이렇게 거쳐서 배우다가 이제 마지막 스승님한테 정착을 해서 뭔가 나의 방향이나 내가 뭔가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지금도 근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로가 되게 주관적인 그런 영역이 세요.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지만 선생님들의 이제 살아온 어떤 환경이라든지 해석 방식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저 선생님의 경험도 내가 사고 그리고 얘기도 들어보고 마인드도 배우고 좀 이런 편이어서 저는 선생님을 두시는 게 독학은 정말 정말 어떤 것든 독학은 어렵겠지만 이 타로 독학은 진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타로를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타로 강사가 되고 싶으면 네. 선생님을 자기한테 잘 맞는 분을 만나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로비앙 타로 강사님이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수강생분을 모집을 하잖아요. 네. 나와 뭔가 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류애가 막 이렇게 아 진짜? 네, 그래서 내 수강생 약간 이런데 자신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피드백이 선생님 이렇게까지 이 돈 받고 다 이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린다 해도 밥그릇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순 없지만 저는 거기서 또 계속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정도로 다
네. 퍼주시고. 그쵸. 일명 떠내주는 로비앙 타로 클래스라고. 아, 진짜? 네. 그 우리 강사님의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인스타에 로비앙 타로, 거기서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카카오 채널에 그냥 로비앙 타로를 치고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타로 강사가 됐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는 수강생님들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조금 타로에 대한 관념이 더 단단해지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이지만 컨설팅도 비슷하게 그쵸?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되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타로 강사가 되려면 뭔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감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나요? 특별한 능력? 타로를 다루기 위해서의 능력은 크게 뭔가 자격 요건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일단 탄탄한 지식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타로에 관련된? 그렇죠. 내 주관적인 그 관념이 정말 탄탄하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겠죠. 당연히. 막 강사가 됐는데 막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라서 일단 타로에 대한 지식적인 배경이 정말 내 것으로 흡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센스나 통찰력이나 이런 나의 그 재량, 재능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법이라든지 상담하는 기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좀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상담에 대해서도 조금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재량을 조금 더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타로는 정말 실전이기 때문에 계속 임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내가 이 타로 상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강사로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영향력을 좀 이렇게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타로에 관심이 생기시고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비앙 타로 검색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처음부터 부담되시면 원데이 클래스 전 너무 추천드려요.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이제 기업 출강을 지금 다니고 있을 때 이제 1회차당 3만 원 안팎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랑 많이 하고자 하는 배품?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회차부터 보통은 이제 3회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일단 1회차에는 우리가 타로 카드에도 메이저 카드가 있고 마이너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를 먼저 배워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소통을 하고 또 실습도 해보고 그리고 2회차에는 이제 나머지의 마이너 카드 요거를 배우고 3회차에서는 우리가 정말 타로 상담을 하기 위한 이런 스킬들 그래서 이제 정말 실습 정말 좀 디테일한 실습 그리고 타로 카드 배열법 같은 거 해서 이렇게 3회차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총 시간은 어느 정도? 2시간씩 거의 6시간 정도? 네, 6시간 마이너, 메이저 이런 게 약간 긍정 카드 부정 카드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네네네. 메이저 애들이 조금 더 이제 주가 되는 핵심의 카드들 그리고 마이너는 디테일한 상담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